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화에서 한선영은 결국 빌런이 되었죠. 태수미라는 어미고래를 잡기 위해 새끼고래 우영우를 이용했다라는 가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영우는 주장했죠. 어미고래는 새끼고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이 논리면 우영우에게 태수미는 어미가 아니던지 고래가 아니던지예요. 결국 태수미와 우영우의 관계는 고래에 관한 썰들이 적용 불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영우가 한바다에 있지 않아도 한선영 정도의 언론 플레이 능력이면 태수미와 우영우의 관계를 결국엔 알았을 테고 시기를 잘 봐서 폭로하지 않았을까요? 우영우의 이용 유무를 떠나서 한선영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영우를 입사시킨 건 한선영의 말대로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을 거의 만점받은 초특급 인재의 영입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영우 15화는 모 기업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보여요. 거기에 우영우 신분 노출을 대비시키며 스토리가 전개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영우가 태수미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영우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우영우 본인은 낙하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선영의 좋은 안목으로 정당히 선택되었고 그에 따른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성장하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살아간다. 이런 내용에 열광하면서 보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영우는 15화, 16화밖에 안 남았는데 기자들과 대중들의 손가락질이 너무 두렵고 괴로워서 길거리에서 슬프게 우는 모습이 나오는 게 낫나요? 아니면 비록 한선영이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혹시 모를 태산과의 전쟁에 한바다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이 난관을 헤쳐가는 게 낫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는 한선영 이전에 권모술수 권민우라는 빌런을 먼저 겪었어요. 우영우는 12화에서 자신의 명함을 넣어 상대 변호사에게 우편을 보낸 인물이 권민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영우가 명함 사건 범인이 누군지 캐고 다녔나요? 그리고 범인 권민우를 원망했나요? 아니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묻혔습니다. 우영우는 고래들을 좋아하죠. 고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거대한 모습이 떠올라요. 그 넓은 바다를 힘차게 헤집고 다니는 그 대범하고 역동적인 모션이 떠오릅니다. 만약 우영우가 개미나 모기 새끼들을 좋아했다면 과학수사대에 의뢰해서 명함에 묻은 지문을 분석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 CCTV를 돌려봤겠죠. 봄날의 햇살 최수연한테도 이르고 저런 놈 만나지 말라고 말렸겠죠. 우영우는 큰 고래입니다. 자잘한 것 따위론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 태수미와 한선영의 전쟁이 터지면 우영우는 한바다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